이번 시간은 보칙 24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칙이라는 것은 보충적 규칙이죠. 우리 앞에 총칙이 있고요. 총체적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칙, 보충적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부칙, 부수적 규칙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 시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보칙은 보충적 규칙인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수료, 업무위탁, 포상금, 실무교육 이런 교육제도 등이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업무위탁입니다. 250페이지 2번 실무교육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위탁인데 250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5조 4항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됐는데요.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지 5조 3항인지 4항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4항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위탁하고 시험 시행업무위탁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250페이지와 251페이지. 자, 그러면 업무위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업무위탁인데 먼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실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있죠. 교육위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그게 바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데가 되겠죠. 고등교육법의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 업무. 시험 업무도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탁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대학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이 있습니다.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니까 대학이나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이런 데 위탁할 수 있고요.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도 대학, 전문대학은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 수탁기관 기준입니다. 우리 교과서 250페이지. 먼저 강사요건. 강사요건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밑줄 지우시고요. 2번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실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면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20년도에 학회 가신 분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터넷으로 하루밖에 못 봤습니다. 자, 250페이지 강의실 확보인데 강의실은 1개소 이상 확보하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50제곱미터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51페이지 4번은 했고요. 시험 업무 위탁 5번 관보고시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실무교육 및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게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죠. 51번에, 2번에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251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52페이지까지 위탁 수수료까지 나와 있는데 자 수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고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이것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그 다음에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신고 필증 재교부 이 네 개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반해서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자격증은 공짜로 받습니다.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8번에 보면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52페이지까지 수수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53 포상금 제도인데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파파라치 제도 즉 포상금 제도입니다. 보상금 제도가 지금 우리 교과서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이게 네 가지가 더 신설됐습니다. 네 가지가 신설됐다. 2021년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더 확대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이 되겠는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 교과서 253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
네, 28번에 보면은 있죠. 28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이 세 가지였는데 네 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안, 즉 왕따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개업공개사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네 개가 신설됐습니다. 네 개가 2021년 3월 9일 우리 교과서가 출간되고 나서 개정되었고요. 개정된 부분은 우리 공전무 카페에 교과서 정호표가 있습니다. 정호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과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부로 신설됐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가지가 되었고요. 양가로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만 신고 고발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기관도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2인 이상이 공동신고가 있고요. 동그라미 7번 2건 이상 신고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그라미 6번 7번이죠. 동그라미 6번 7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2건 이상이 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입니다.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5만 원 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두 명이 오면 다섯 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다섯 명이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한 달 전에 포상금 받아갔다는 소문 듣고 또 한 달 후에 신청하면 안 줍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그 포상금 계산하는 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보면 257페이지 양가로 1번 연수교육, 양가로 2번 실무교육, 그 다음에 258 직무교육, 그 다음에 교육지침, 교육비, 그 다음에 교육기관 인력이 있고요. 260페이지 보시면 260페이지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교육제도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실시권자입니다. 교육실시권자. 시험에 다음 중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자를 보면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할 공인중개사가 미리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인의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이 전원이 다 받아야 되지만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 경매실무교육은 일반 임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업공개사 등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있죠.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죠. 예금이 비결이다. 이게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예금이 돈 모으는 데는 예금이 비결이다. 부동산 투자가 비결이 아니라 예금이 비결인데 거래사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연수교육의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요. 중간에 중개실무교육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차이점.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처음 개업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강의를 해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을 반드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5개 교육 강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개정법령 특강 이렇게 해서
연수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시간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교육시간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통지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 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돈 안 받고 공짜로 받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에 보면은 양가 5번에 교육비 지원이 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교육지침이 있는데 교육지침에는 그게 미음에 보니까 수강료, 강사의 자격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수강료 돈 받고 교육을 한다고요? 근데 돈 안 받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안 받아도 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입니다. 나머지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언제 교육하는지. 개업하거나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받으면 됩니다. 259페이지 그 교육기관의 인력시설은 앞에 업무위탁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칙을 다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65페이지 벌칙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이 시험에 평균 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